주식박사와 함께하는 주식힐링 캠프 닥터스탁 시즌2.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유리나입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닥터스탁 시즌2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는요.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와 함께 또 시장 얘기 자세하게 풀어볼 예정인데요. 노민정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더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방법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QR코드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후 지금 보이는 TV 화면에 QR코드를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영어 링크가 나오면 클릭, 그리고 참여 코드 367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법, 문자로 할 수 있는 샵 3772번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를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그레이스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깜짝 상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민정 전문가의 빨간맛 수익률, 그게 궁금하시다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로 팡팡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생방송 끝나는 50분 추첨을 통해서 노민정 전문가의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50분이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샵 3772로 팡팡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깜짝 상품에 이어 특별한 선물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 매집신호 포착 조건 검색실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보이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해 주시고요. 참여 코드 번호 있습니다. 3678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면을 통해서 노민정 그레이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보다도 강한 종목을 공략하겠다. 금요일의 전문가 노민정 그레이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장 이야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점검 필요하겠죠. 자, 유럽중앙은행 오는 7월, 9월 정책금리가 인상될 거다 예고되면서 간밤에 미증시들의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다우존스 1%, 나스닥은 2%대까지 더 깊게 밀려났고요. S&P 500 지수도 약세 보이면서 거래 마칩니다. 시장에서 또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우리 시장 역시도 좀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 세계 긴축 확산에 대해서 국내 시장 영향을 받은 모습인데요. 코스피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 2595포인트 1%대 약세인데요. 시작부터 주르륵 밀려나게 되더니 오늘 종가도 2600선 붕괴된 채 1%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적 측면들이 뒷받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거세게 매도를 했고요. 기관에서도 가세하는 움직임 확인됩니다. 코스닥 흐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뭐 코스피와 같은 움직임들 보였습니다. 시작부터 하락세, 그리고 오늘은 0.83% 빠지면서 870선 붕괴됐습니다. 수급 동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 개인들은 저가다라고 하면서 700억 원가량 베팅을 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400억 원가량, 기관에서는 200억 원가량 물량을 내놓은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징 중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면 상장 폐지 우려로 우선주들이 급등세를 연출합니다. 무더기로 오늘 급등세가 나왔는데 신원 우선주는 상한가 안착한 움직임이었고요. 동양3B 우선주, 그리고 지능기업 우선주 등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급등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오프닝, 그리고 자율주행들 보셔야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훨훨 날아올랐는데요. 살펴보시면 모트렉스가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며 거래에 마쳤고요. 라닉스 22%대, 가온칩스도 12%대 급등세 연출된 채 거래 마감됐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 이렇게 점검을 해봤다면 오늘장에 대해서 오늘 쥐락펴락했던 핵심 업종,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주 아까도 제가 특징주라도 말씀드렸는데 상용화 기대감으로 관련주 급등입니다.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나? 그렇다면 어떤 종목 담는 게 좋을까? 전문가님, 시청자분들 이런 생각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아, 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었고요. 일단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4단계가 적용된 전기차 아이오닉5를 활용한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4단계는 대부분의 주행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긴급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을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시범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자율주행 상용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제가 5월 20일에 자율주행 관련주를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LMS라는 종목이 있는데 공략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서 매수가 대비 10%가량 상승권이 나왔습니다. LMS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라이더 센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트렉스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모트렉스의 경우는 스마트카 필수 장치에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기술 인증을 획득을 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이번에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던 거는 이제 자율주행 호재도 있기는 하지만 무상증자를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중 호재가 터지면서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바로 이 가격대에서 진입을 하기에는 좀 가격 부담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이테크 솔루션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이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인 라이다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 따지고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는 보실 수가 있는데 에이테크 솔루션은 삼성이 또 지분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삼성이 에이테크 솔루션의 지분 16%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제 길게 좀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대형 M&A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 상승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스테크 솔루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고 또 모트렉스, LMS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또 이 종목들도 봐야겠습니다. 어제 나란히 신고가를 또 갈아치웠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 우주. 근데 오늘은 좀 주가가 주춤하더라고요. 전문가님, 쉬어가는 이 자리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아니면 좀 매도 타이밍인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두 종목이 지금 현재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두 종목 다 홀딩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 모두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우상향을 꾸준히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방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군수 물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해외로의 수출 물량도 늘어나고 있고 또 북한 핵실험 징후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가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도 우상향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말씀을 드리면 항공기랑 우주선 부품 설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이랑 계약을 해서 군수 물자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방한을 해서 이제 전투기 48대를 구매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조 원 규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매출 증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정말 우상향을 한 1년 넘게 해온 종목이고 21선 지지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흐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진 않으셔도 되시고 21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홀딩하시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항공기 엔진 부품 사업이랑 군수 부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계속해서 수출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호실적 발표하고 이제 또 내년이랑 내후년 실적도 좋아질 전망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6월 15일에는 누리호 2차 발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주가 상승 모멘텀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고점 5만 7천 원대를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다시 5만 7천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5만 7천 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홀딩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만 7천 원 이탈되는지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특징 종목, 종목 매매 처방전 잘 들어봤고요.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팡팡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신다면요. 여러분들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수익도 계좌도 팡팡 터지시길 바라는 마음 담았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팡팡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노민정 주식닥터의 수익률도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수익률이 좋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삼용물산이 고가 기준으로 22.2%나 지금 수익 중에 계시고요. GNC 에너지도 23.9%, LMS도 7%대 수익. 그러니까 모두 종목들이 진짜 선전 중에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또 이렇게 좀 좋게 종목을 발굴하실 수 있는 능력도 궁금하지만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타점 좀 잡아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는 좀 약세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목표가 부근에서 윗꼬리 달고 좀 빠지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룡물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5월 13일에 제가 공략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22.2% 상승이 있었고 2차 목표가 8,400원에 근접해서 8,350원까지 상승이 나왔었고요. 일단 삼룡물산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기술을 상용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정부가 공공부지에서 오염 방지를 위해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삼룡물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서 수혜가 예상이 돼서 이제 이번 주에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룡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한 두 달가량은 이제 바닥권에서 횡보가 굉장히 길었던 종목인데 이날 보시면은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상향하는 흐름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매수 라인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제가 매수 라인은 6,800원에서 7,000원 라인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셨고 그 뒤에 상황을 보시면은 21선을 계속 타고 가면서 전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일 보시면은 11%가량 급등을 하면서 제가 2차 목표가 8,400원 말씀드렸는데 8,350원까지 상승이 나왔었고요. 1차 목표가는 7,7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1차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셨을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좀 21선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이제 7,000원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일단 지금은 좀 매도를 하시고 좀 일단은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GNC 에너지도 수익권에 왔습니다. GNC 에너지도 5월 13일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GNC 에너지는 나프타 관련주 중 하나입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12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GNC 에너지는 나프타 관련주인데 나프타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2차 목표가를 6,0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6,000원을 찍고 바로 내려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GNC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삼룡물산이랑 좀 비슷한 흐름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제 급등세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매수 라인을 5,900원대로 이렇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좀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셨습니다. 그리고 21선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들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날 급등 나온 날 보시면은 정확하게 6,000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약세장이기 때문에 급등을 하다가 좀 내려오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6,000원에 정확하게 매도를 하셨더라면은 고가 기준으로 23.9%의 수익권이 나오셨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LMS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LMS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5월 20일에 공략을 하시라고 해서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서 고가 기준 7.8%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LMS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최적화에 필요한 라이더 센서를 개발을 해나가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MS 같은 경우 보시면은 5월 17일에 일단 좀 시세가 시작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모습이지만 전강 후약으로 1,600원까지 갔다가 이제 9,96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음봉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단기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선에서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홀딩하시고 제가 2차 목표가 11,500원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 가격까지 좀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홀딩하자라는 또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신 만큼 보유자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한 선물 여러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면 받을 수 있는 매집 신호 포착 조건 검색식. 여러분들 놓치면 정말 후회하겠죠? 지금 보이시는 또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번호는 367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QR코드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 실행시킨 후 지금 보이는 TV 화면에 보인 QR코드 카메라 가져다 주시면 영어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곳을 클릭 그리고 참여 코드 번호 367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 입력하신 후 노민정 혹은 그레이스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혹시 띄어쓰기나 오타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띄어쓰기 오타 없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깜짝 상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3772로 팡팡 이렇게 두 글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끝난 후 50분 추첨을 통해서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계좌도 빵빵 그리고 기분도 팡팡 터지시길 마음이 담았으니까요. 샵 3772로 팡팡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바로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 전문가님의 강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투자 트렌드를 꿰뚫는 통찰력 그리고 안목을 길러드릴 수 있는 시간인데요. 노란톡방에 또 강의 자료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강의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45강 일목 균형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보조지표 강의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볼린저 밴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볼린저 밴드 이제 마지막 부분 보고 일목균형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보조지표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보조지표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조건 검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해석을 할 때도 보조지표를 사용을 하지만 조건 검색에 이용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건식을 네 가지를 받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조지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조건 검색식만 네 개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OBV를 활용한 이제 세력의 매집 신호를 포착을 하는 조건 검색식을 드렸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받으셨을 거고요. 이 OBV는 거래량을 포착을 하는 지표인데 매집 신호를 포착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종목에 어떤 매집이 이제 들어와줘야 그 이후에 크게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다크호스 공략주로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하시라고 한 종목 중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들이 꽤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매집의 신호가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 검색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5월 26일에 OBV를 활용한 조건식 3입니다. 그래서 조건식 3을 이제 실행을 했었고요. 일단 종목이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시면은 이제 이 지표를 만족을 하는 종목을 쭉 뽑을 수가 있고요. 지금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이 딱 7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종목 중에 7가지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압축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장 마감을 하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여기에 나온 7종목이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단 한 종목도 빠짐없이 지금 이제 5월 26일에 이 종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을 하시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나오겠지만 7종목이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지표상으로 봤을 때 이제 매집 신호도 포착을 하지만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지표를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전부 다 상승이 나왔고요. 일단 보시면 SDN이랑 신성ENG, S에너지, 진바이오텍, S폴리텍, GNC에너지 나온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 SDN이랑 신성ENG, S에너지 전부 다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태양광 관련주가 이번 주에 굉장히 급등을 한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완전히 날아간 종목이고요. 그리고 S폴리텍이랑 GNC에너지 지금 나프타 관련주인데 이번 주에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딱 7종목이 잡혔는데 이렇게 같은 테마가 잡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테마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S폴리텍은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 닥터스탁이 끝나고 유튜브 라이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S폴리텍 공략을 하시라고 해서 2차 목표가 5,500원 말씀을 드렸는데 5,45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 공략 이후 19.9%가 상승을 했고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거의 20%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GNC에너지, 아까 제가 수익률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5월 13일에 공략을 했었지만 조건식이 다시 한번 이제 잡히게 되면서 이번 주에 2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10%가량의 급등이 또 나왔고요. 공략 이후 23.9%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S에너지 같은 경우는 검색 이후에 6월 7일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이 종목도 태양광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가가 39%가량 이번 주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전부 다 5월 26일에 조건 검색에 잡혀서 나왔는데 이번 주에 큰 시세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지표를 추가를 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고요. 그래서 오늘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이 조건 검색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돌파했을 경우는 급등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잡히게 되는데 뭐 수산중공업이나 뭐 S폴리텍은 제가 이거는 두 번이나 공략을 한 종목입니다. 아까도 방금도 제가 S폴리텍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다크호스 공략주로도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3일 만에 이 볼린저 상단을 돌파하면서 43%가량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주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는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조건 검색식도 오늘 노란톡에서 다 제공이 되시고요. 그래서 조건 검색을 해본 결과 5월 31일에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조건 검색식을 이제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CS베어링이나 유닛은 동국 SNC 잡힌 걸 볼 수가 있는데 풍력 관련주가 잡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고유가가 형성이 되면서 120달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조건 검색에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번 주에 계속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유니슨 같은 경우는 6월 7일에 시간의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검색 이후에 27%가량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유니슨으로 20%의 수익을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CS 배열인 검색 이후에 17%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풍력 에너지주도 이번 주에 굉장히 강세였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화전기는 이제 전선 관련주인데 지금 보시면 6월 8일에 검색 이후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검색 이후 43%가량이 급등을 했고요. 일단 급등주를 선호를 하시는 분들은 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조건식을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볼린저 밴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시도록 하겠고요. 일단 볼린저 밴드를 설정을 하시면은 세 가지 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 이렇게 세 가지 선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요 중심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중심선을 보시면은 이제 기울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이 21선인데 21 이평선이 이평선 중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21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21선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주가를 확인을 하시면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아래 빠져가지고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21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1선을 보실 때는 이제 기울기를 같이 확인을 하시면은 매매에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낙폭 과대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는 이제 떨어지는 칼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이제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반등이 시작이 된 거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시고, 그래서 그걸로 볼 수가 있는 게 이 21선이 좀 기울기가 우상향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방향을 바꾸는지를 보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예시를 말씀드리면은 위지트를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작년에 공략을 하시라고 해서 거의 이제 단기간에 31%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도달하면서 31%가량 수익권이 나왔고요. 일단 제가 다크호스 공략주는 전부 다 가격 전략을 다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요 마지막 날에 공략을 하시라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볼린저 밴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중심선, 이 보라색 선이 21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기울기가 이렇게 하락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상황을 보시면은 기울기가 이제 방향을 틀면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시작이 됐다라고 봤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하락세가 거의 7개월이나 지속이 되는 걸 보다가 단 한 번도 이 21선이 기울기가 상향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요 마지막 상황 보시면 이때서야 이제 방향을 틀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반등의 신호를 제가 포착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때 매수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 21선이 이렇게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매수가 잡히셨을 거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21선의 기울기가 계속해서 상향을 하면서 매수가 대비 37%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네, 21선이 완전히 방향을 틀게 되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맥스트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도 맥스트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가격 전략을 전부 다 오픈을 했습니다. 목표가를 전부 다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3주에 걸쳐서 46%가량이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볼린저 밴드 중심 요 21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하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 조정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상황을 보시면은 21선의 기울기가 방향을 틀면서 이렇게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마지막 날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날이 이날이고요. 그러니까 이날 지금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1선의 기울기를 확인을 하시면은 확연히 방향을 틀은 거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등의 신호가 왔다라고 봤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때 잠시 횡보하다가 이날 보시면은 상한 바로 아래까지 갔습니다. 장중에 29%가 급등을 하면서 매수가 대비 46%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를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가 저점일 거야 하지만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점을 계속 예측을 하기보다 일단 반등의 신호가 확실하게 나오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공략을 한 건데 이제 반등의 신호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21선으로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확인을 하시고 이 반등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일목 균형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목 균형표는 오늘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 일단 그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바뀌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뭐 오늘 상승을 하고 계속해서 만프로 뭐 그 100%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추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상승이 시작이 됐으면 어떤 시간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하락세로 바뀌거나 아니면 급등세로 바뀌거나 추세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을 하면서 이제 고점을 찍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지금 상승세를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냐면 이제 6개월 정도는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하락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추세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6개월 정도 상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또 6개월 정도는 이제 시간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좀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일목균형표는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주가 추세가 바뀌는 걸 이용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가의 미래는 과거의 모습에 영향을 받고 또 대칭되는 수준으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이용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이 정도, 네, 지금 보시면 6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에 한 6개월 정도는 하락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균형적으로 좀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목이란 그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일목이 좀 한눈에 파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랑 미래를 좀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표라고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일목 균형표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선이 다섯 개가 나오게 됩니다. 선이 이제 기준선, 전환선, 그리고 스팬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선이 다섯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구름층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빗금친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구름층입니다. 그래서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붉은색으로 또 구름층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양운입니다. 그래서 구름층은 보통은 지지랑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아래에 구름층이 있기 때문에 지지대가 깔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름층은 제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지금 구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 전환선이랑 기준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환선이랑 기준선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여기 일목 균형표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열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주가가 변곡점이 되는 수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기본 수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과거의 주가 움직임을 좀 분석을 했을 때 통계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9랑 17, 26, 52 이런 숫자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통계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환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환선은 9거래일 중에 이제 최고점이랑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값인데 둘이 더하고 나누기 2를 했기 때문에 중간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거래일 동안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 중간 값의 점을 다 찍어가지고 선으로 연결을 한 게 이 전환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9일간의 주가 이동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11선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평선은 많이 아시죠, 그렇죠? 11선이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준선에 대해서 보시면은 기준선은 26일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변곡점이 되는 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9랑 26을 쓴 거고요. 26일 중에 이제 고점이랑 저점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값이니까 중간 값입니다. 26거래일 동안 고점이랑 저점을 나누기 2를 해서 그 점들을 다 이은 선이 기준선이 되고요. 얘는 지금 26일이기 때문에 21선이랑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면은 이 전환선은 11선이라고 그냥 기억을 하시고 이 기준선은 21선이랑 비슷하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차트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요 날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보시면은 이제 전환선을 이제 찾아볼 건데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이 구름이랑 이런 건 다 생략을 했습니다. 지금 전환선이랑 기준선만 나오고 있고요. 요 빨간 선이 전환선입니다. 그리고 요 회색 선이 이제 기준선이 되는데 이 전환선들의 움직임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을 보시면 고점이 요 가격에 찍히게 되고 그리고 전환선은 9거래일 동안의 고점이나 저점을 중간값을 이은 거기 때문에 이제 9거래일 전에가 바로 요 날입니다. 그럼 이때 저점이 여기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저점이랑 이 고점, 고점의 중간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찍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9거래일 동안에 그 중간값을 전부 다 이어봤을 때 이러한 선이 나오게 됩니다. 9거래일 동안의 주가의 어떤 이동을 잘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기준선은 26일입니다. 그래서 캔들 26개를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6일 전이 바로 이날입니다. 근데 지금 요 구간에서 봤을 때 가장 저점이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랑 그리고 고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중간값을 구하시면은 요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이 이렇게 밑에 이제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포착을 하실 게 어떤 거냐면은 이 기준선은 26일간의 어떤 저점이랑 고점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후행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까지 전부 다 합산을 해서 이제 그 과거의 데이터까지 다 합산을 해서 보기 때문에 이제 최근의 데이터를 비중 있게 반영을 하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선 같은 경우는 후행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환선의 경우는 선행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을 좀 더 빠르게 포착을 하는 게 전환선이고 이제 기준선은 좀 후행적이고 느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환선이 이제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11선이랑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기준선이 후행적입니다. 21선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했을 경우는 이제 매수 관점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이탈했을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꺾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선이랑 기준선은 이제 어려울 거는 없이 이제 이평선에 대해서 좀 잘 아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요 빨간 선이랑 전환선이랑 기준선이 이제 회색입니다. 그리고 전환선이 이제 빨간 선이고요. 이렇게 엉켜 있다가 지금 보시면은 전환선이 이렇게 위로 뚫고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그렇죠? 이제 교차가 나오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매수 관점이 되고요.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제 전환선이 계속해서 이제 위쪽에 있으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은 요 상황 보시면은 전환선이 이제 기준선 밑으로 이제 뚫고 내려갔습니다. 이때가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교차가 나왔고요. 이때가 매도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가 좀 꺾이는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가 이제 교차 시점으로 매도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해가지고 이때 매도를 하셨더라고 하더라고도 지금 보시면 거의 100%가량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만 매매를 해보셔도 수익이 나는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승 같은 경우는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해서 4월 8일에 2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네, 거의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돼서 24%가량 수익권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이렇게 밑에 빠져 있죠. 전환선입니다. 전환선이 밑에 빠져 있다가 이제 살짝 올라오는 흐름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제 교차 신호가 왔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상황 보시면 이때 이제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전환선이 계속해서 위쪽에 있습니다. 이제 기준선보다 계속해서 위쪽에 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서 매수가 대비 7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시점을 여러분들이 잡아보셔야 되는데 이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위쪽에 있을 경우는 굳이 매도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데드 크로스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요 시점을 보면은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교차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시세가 좀 꺾일 수 있는 신호가 나왔다라고 하고 이제 매도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렌시스 이 종목도 이제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전환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선이 회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두 선이 이렇게 엉켜 있죠, 그렇죠? 엉켜 있다가 이제 전환선이 이렇게 위로 뚫고 올라왔습니다. 이때 이제 교차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요. 단기적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요날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날 공략을 하시라고 이때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환선이 계속해서 이 기준선보다 위쪽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주가도 계속 이제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보시면은 또 상한가까지 직행을 하면서 매수가 대비 45%가 상승을 한 걸 보실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때서라도 만약에 매도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보시면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꺾이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시고 이제 매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준선이랑 전환선을 이용한 좀 매매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좀 더 이제 보시면 이제 기준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26일간의 주가의 이동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21선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선이 좀 이평선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 21선이 아까 제가 또 기울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기준선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추세라는 거는 이제 강세를 말을 합니다. 굳이 이제 매도 관점으로 종목을 안 보셔도 되고요. 또 기준선이 하락을 할 때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추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21선이 이렇게 하락 기울기가 하락을 하는 추세가 되면은 이때는 약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이제 알려드릴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21선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 기준선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종목이 강세라는 것을 뜻합니다. 강세이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해도 되는 관점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캔들이 이제 기준선을 좀 이탈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제 기준선을 이탈을 하고 이 전환선도 이탈을 하면서 게다가 여기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되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이때 이제 매도를 할지 말지 여부는 이제 기준선을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좀 아래로 좀 빠져 있지만 이 기준선이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매도를 보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제 매도를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고점을 경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선이 상승 추세라면은 주가가 지금 강세이기 때문에 매도를 보류하시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렇게 잠시 이탈을 한다고 해서 매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속임수의 가능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조건 검색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이 조건 검색식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제가 예시로 좀 말씀을 드렸던 이제 OBV를 활용한 지표가 활용된 검색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SDN 신성 이제 S에너지 전부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그렇죠? SDN이 상한가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대체 에너지주가 잡혔는데 이제 테마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조건 검색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특별한 선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매집신호 포착 조건 검색식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요.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번호 있습니다. 367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특별한 선물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팡팡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알려드릴게요.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팡팡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방송 끝난 후에 50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노민정 전문가의 빨간맛 수익률 비법을 전수받을 수 있는 단타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팡팡 두 글자 남겨주세요.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현재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다크호스 공략주 꼭 봐야겠다라고 좀 들고 오신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은 필승 전략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떤 종목 좀 들고 오셨을까요? 아, 네,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략주는 나인테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인테크는 2차 전지랑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2차 전지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이 수요에 맞추기 위해 수원에 제3공장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 증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번 1분기가 호실적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전지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탈로스를 인수를 해서 2차 전지 사업에서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가격 전략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인테크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을 다지는 흐름에 있었다가 최근에는 좀 이렇게 반등의 흐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음봉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좀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 매수 라인은 4,000원에서 4,200원 라인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800원, 그 2차 목표가 5,300원, 손절가 3,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M2I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수적인 HM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솔루션이 2차 전지 사업이랑 반도체 사업에 모두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대기업에서 반도체 투자도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 또 2차 전지 사업도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주 고객사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있고 이제 매출의 55%가량이 전부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4년 동안 연속 흑자를 기록한 기업입니다. 일단 좀 더 내년이랑 내후년 실적도 이제 괜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M2I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2I 보시면 오늘 9,81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네, 일단 매수가는 좀 눌림에서 공략을 하시라고 9,200원에서 9,500원 라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네, 1차 목표가 10,200원, 2차 목표가는 10,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 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2i에 대해서도 공략적으로 얘기해 주셨고 나인테크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또 인사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 1시간 또 알차게 준비해 봤는데요. 슬기로운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오후 5시에는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노민정 전문가님을 다시 한번 만나뵐 수 있습니다. TV에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유튜브에서 또 통해 이야기하실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혹은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